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전문가 홍공쌤입니다. 얼굴이 조금 부었죠? 하지만 지금 유튜브 촬영할 시간이 아침 일찍 시간밖에 없습니다. 저희 애기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이제 과제하고 잠시 요럴 때 저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초췌한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가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가 됐잖아요. 이렇게 2년 이상 이렇게 될지 몰랐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델타이어서 이제 감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야 설마 이럴까 싶은 지금보다 더 장기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우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분야가 지금 다 힘들겠지만 특히나 뭐 제 채널은 이제 교육 관련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둬서 만약에 교육 업계에서도 이렇게 이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식의 이제 대비를 우리가 또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생각되는 것들 예상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뭐 메르스 때처럼 이렇게 뭐 몇 개월 하다가 좀 진정되겠지라는 생각이 사실 우세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경험이란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2년씩 될지 몰랐고 지금 현재 기준 봤을 때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올해 상반기면 이제 뭐 해외도 나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휴 지금 뭐 국내도 좀 힘들 것 같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쉽지 않고 내년이 돼도 지금 예전만큼 생활할 수 있을까? 과연 마스크는 벗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암울합니다. 암울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교육, 학습에 있어서는 사실은 온오프 병행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면 등교를 뭐 한다, 한 번씩 발표도 하고 이러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어쩔 수 없이 온오프 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그냥 온라인으로 전격 이제 전환하는 식이 되는데 사실 이런 전환을 했을 때 온오프를 병행하는 것 그게 이제 불규칙적이면 사실 장사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 교육 채널로 따지면 한국에서 일단 저보다 많이 영상 만든 분은 일단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맨땅 헤딩을 제일 많이 했겠죠. 2013부터 그래서 지금 1200편 가까이 올렸으니까 어찌 보면 한 7, 8년 전부터 일찍부터 저는 이제 온라인 쪽을 이제 해왔는데 그렇게 온라인에 숙련돼 있는 이제 미디어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만약에 현장에서 온오프를 병행해서 해라 근데 단 이게 수시로 바뀔 것이고 그게 언제 바뀔지는 우리도 판단하기 힘들어라고 만약에 이제 매뉴얼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내려온다고 하면 저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완전 고도로 숙련된 사람도 힘들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지금 이런 완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투트랙을 대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사 일정 거 맞춰가지고 행정 다 잡아가면서 그거 맞춰가지고 수업 준비하고 그거 하고 제가 볼 땐 집에 와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분들은 쓰러지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오프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할 때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학습 공백이 생기며 그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생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생산자가 돼야 될 건지 아니면 거점을 두고 생산하는 사람 거를 쉐어를 할 건지 이거는 학교든 사교육이든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든 생각은 이런 온오프의 어떤 불규칙 투트랙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서로 손을 잡고 학습 컨텐츠를 쉐어하는 형식으로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공유하듯이 학습 컨텐츠 은행 이런 식의 컨텐츠 은행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든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온오프 투트랙으로 걸치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어쨌든 우리가 해온 역사가 좀 기니까 어쨌든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버티는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 어떤 질, 품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미 체험을 하셨고 만족도 있겠지만 불만족도 상당히 좀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죠. 괴리가 엄청 크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했을 때 그 퀄리티에 대해서 질적인 이제 향상을
전반적으로 좀 올려야 될 시기가 아닐까. 물론 선도하는 교사들이나 선도하는 강사들은 퀄리티가 우수하겠지만 이 사람 인간 군상이라는 건 사실은 정교 분포잖아요. 우리가 만족하는 지점도 있지만 못 만족하는, 즉 다시 말해서 따라오느라 지금 급급한 지금 컨텐츠 제작하시는 선생님들, 강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을 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진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좀 큰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 빨리 지금 찾아내서,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단시간에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찾아서 선도적으로 지금 빨리 연수를 하거나 강의를 제공해 가지고 좀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늘 이제 정규분포거든요. 학생이든 학부모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빨리 찾아 가지고 질적으로 지금 온라인 컨텐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좀 절실하다, 그거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디바이스에 대한 투자는 사실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디바이스, 기기에 대해서는. 근데 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보다 제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거든요. 근데 그런 온라인 전문가들, 물론 이제 뭐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민 이제 만나게 하고 회의를 해서 질적인 걸 어떻게 하면 연수를 시켜서 쫙 퍼뜨릴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 생산을 질적으로 잘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강의나 연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보급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같은 데서도 결국은 이제 생산이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생산을 해야 되는 데서는 다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온라인 학습으로 다시 돌아오면 결국은 제가 해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온라인은 비동시적인 컨텐츠하고 이제 동시적 컨텐츠인 것 같아요. 비동시적인 컨텐츠는 사실은 한국이 인터넷 강의로 따지면 세계 강국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뭐 수년 전에 이제 메가스터디가 출범하면서 동시에 EBS라는 서 어떤 공사,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쫓아가듯이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 컨텐츠를 이제 생산을 했었고, 비동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거를 뭐 은행화할 정도로 컨텐츠는 이제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동시적 컨텐츠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히 있고, 이것도 이제 생산을 할 사람에 대해서는 뭐 연수라든지 강좌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쌍방향 컨텐츠 있잖아요. 특히나 동시간,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쌍방향 컨텐츠, 라이브 수업이 사실은 영향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현상이겠죠. 근데 쌍방향이 사실은 더 쉽다라고, 어쨌든 한번 하고 그 시간대 때우면 된다라는 생각도 처음에는 있었을 거예요.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죠? 어쨌든 버티는 게 낫다. 왜냐하면 비동시적인 거 만들어 보니까 30분짜리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거든요. 안 하던 사람이 하면 그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내가 그 분야에 루키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을 건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니까 렌즈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지고 그냥 하게 됐는데, 막상 쌍방향이 더 쉽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쌍방향이 길어지고 시수가 많아지니까 아이들도 지치고 그 굉장히 힘든 거예요. 레포가 비동시적 강의하는 것보다 두세 배가 더 많아져야 그 실시간에서 반응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애들이 지치고 하면 나중에 대답도 안 해요. 반응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줌 수업도 길게 하면 이제는 점점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는 사람도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쌍방향 컨텐츠를 이제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레포를 더 형성하고, 어떻게 하면 좀 관련 있는 활동을 더 하고,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을 조금 더 잘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끝까지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정신적인 이탈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쌍방향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밀도 있는 어떤 탐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지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 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더 그러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 좀 지쳐 있는지, 어떤 거를 쌍방향 하면서 많이 이제 아쉬워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이 어쨌든 뭐 관이 나서든 뭘 하든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질적인 좀 토의를 하고, 그 토의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좀 실제로 좀 생산을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행동이죠. 액션 플랜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참고해 볼 것은,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보면 대학에서 온라인 학습을 해가지고
이수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이루어졌습니다. 뭐 사이버 대학도 그렇고 방통대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건 꽤 오래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교라든지 학원에서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이수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아닌가. 대학은 이제 이미 그래 했었고 사실 그 퀄리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비싼 학교를 내고 다녀야 되나 라고 이제 사실 왈가왈부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이게 매번 다 출근할 수는 없고 매번 다 줌으로 이제 쌍방향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알아요. 지금 들으면서 막연하다는 생각 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영상을 올려서 그거를 시청을 해서 이수를 이제 하게끔 과목 같은 경우 쭉 그런 것도 좀 선도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학교도 이제 모든 과목을 다 이제 뭐 다 이렇게 쌍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없고 다 영상을 또 그렇다고 비동시적인 걸 다 어디서 받아와서 다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퀄리티도 들쑥날쑥 하니까 거점 학교가 만약에 있다. 학교 중에서 어떤 과목에 좀 특출한 학교가 있다라면 그 학교에서 요 과목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나 만들고 요 A학교에서는 또 이런 걸 만들고 뭐 학원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강점 있는 것들 A학교에서는 요거 A기관에서는 요거 만들고 해서 서로 합의를 봐서 요거는 이제 일관성 있고 퀄리티가 있으니까 쉐어를 하자. 쉐어를 하고 이제 뭐 출석이라든지 학업 관리 피드백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나 강사들이 피드백을 주는 식으로 합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거점을 만들고 손을 잡고 그래서 퀄리티에 대한 것을 서로 나는 요게 좀 잘 만드니까 하고 니네는 요거 잘 만드니까 요거 하고 쉐어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거지 이수를 하거나 강의를 듣게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거점에 대한 것들도 뭐 이미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산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좀 슬기롭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아 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등등 비판 비난의 어떤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접하고 있는 어떤 교육적 여건이 지금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곳에서 자녀의 어떤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 나 굉장히 우수사례도 많이 보거든요. 아유 내가 처해 있는 곳은 택도 없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괴리 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지금 장기화가 솔직히 지금 우리 우려되잖아요. 솔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비판과 그냥 상황에 대해서 자조적인 목소리만 던지는 것은 뭐 앞으로 나가게 하는 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더 이상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정말 힘을 모아야 나중에 정말 일이 터지거나 했을 때 혹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라 하더라도 이 매뉴얼을 짜놔서 실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바로 행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시간이 지났을 때 좀 준비를 했었고 우리는 이미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좀 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랑 통화하면서도 오늘 좀 느낀 게 많고 제가 그동안 컨텐츠 생산하면서 그리고 기관에 가서 이야기하고 컨설팅하고 현장에 있는 쌤들이랑 혹은 강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느꼈던 점 그걸 담아서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제 한마디 그냥 저의 작은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0년에 변할 거 이제 2.5년에 변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우리 피부에 정말 와닿게 되고 정말 다들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힘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교육 분야에서도 일단 제가 작지만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저는 어쨌든 제가 2012-13 때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무료 강의를 올릴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하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위기에 대한 상, 미래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컨텐츠를 계속 누가 알든 모르든 그냥 계속 생산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어쨌든 하루하루 지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말없이 고생하고 계실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고, 후짜!